war. Crush enemy clans. Mambo입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팀은 멕시코입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임피어노 글라시알. 얘네들은 그냥 영어 있는 대로 읽죠. 임피어노, 인퍼노도 아니고 임피어노 클랜입니다. 자,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임피어노 클랜을 검색해보니까 멕시코 시티 근처로 나와요. 이게 장소 이름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멕시코 미국 밑에 있죠. 네, 이번에 상대할 팀은 멕시코 임피어노 클랜입니다. 139레벨, 161레벨, 오, 161이 있어요. 2번이 엄청나죠? 그 이후로는 이제 비슷할 것 같고요. 엄청난 멤버가 하나 있네요. 우리는 우리의 우주의 선장님 154, 이쪽은 161레벨 2번. 2번을 먼저 볼까요? 이거 많이 보던 구조죠. 이거는 점프 4개, 그 다음에 뭐 분노 이렇게 가져가면 아이스를 섞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2별 목표로 가면 됩니다. 인포노 타워가 10시와 4시 쪽에 있죠. 그래서 인포노 타워를 하나씩 격파하기 위해서 4시 쪽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퀸 22레벨, 킹 24레벨. 아무래도 4시 쪽에서 퀸이 가깝기 때문에 4시 쪽으로 점프 3개를 날리세요. 3시에 하나, 6시에 하나. 그리고 유닛을 좀 봐야 돼요. 골렘이 어떻게 가는지 봐야 됩니다. 골렘이 방어타워 위주로 가기 때문에 골렘이 만약에 운이 좋아서 안쪽으로 온다, 그리고 셋이도 이렇게 안쪽으로 안 오겠네요. 여기 뭐 이게 방어타워가 아닌 거를 하나 딱 놔뒀죠? 그럼 셋이 골렘은 점프를 타고 아처타워, 마법사타워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쪽에 또 대포도 있고 이쪽에 또 대포가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이 센터로 안 가고 주변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3시는 12시 쪽으로, 6시에서 투입한 골렘은 이게 안쪽으로 와주면 좋고요. 안쪽으로 안 오고 9시 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러면 재빨리 골렘을 4시 쪽에서 다시 투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둘 또 4시 쪽에 둘 이렇게 준비해서 6마리, 점프는 4개. 그래서 골렘이 넘어갔다, 그리고 센터에 그 점프 마법을 통해서 골렘이 두 마리 이상 센터로 진입했다, 그러면 2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맵이 좀 이건 뭐 그 평원의 결투인가요? 여기 주변에는 다 거의 방어타워가 없고요. 12시 쪽에 아처타워 두 개가 있죠. 이거를 보니까 가운데 마을회관 중심으로 저장소가
여섯 개가 위쪽에 있고요. 삼각형 모양으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여섯이 쪽에 있죠. 자, 인포노 타워를 공략하기 위해서 하나는 외눈이죠. 네, 하나는 멀티. 외눈을 먼저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왠지 제가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레벨이 139레벨, 제가 129레벨인가 그래요. 제가 가면 두별 나올까요? 저의 전략은 골렘이 4마리는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12시에서 일단 벽을 깨고요. 폭탄병으로 깨고 골렘 2마리 투입해서 아처타워가 정리될 때까지 인퍼노 타워가 동작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골렘 2마리랑 법사를 풀고요. 그 다음에 9시 쪽으로 점프를 하나 날립니다. 여긴 방어타워가 없기 때문에 골렘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9시 쪽에 점프를 날리면, 그리고 골렘 2마리를 앞세우고 그렇게 투입을 하면 법사 한 4마리, 그러면 골렘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12시에서도 점프를 하나 해줘서 골렘을 투입하면 4마리가 총 들어올 수 있어요. 인포노 타워 방해를 안 받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이제 황야의 이제 결투가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막 호그를 쓰고 싶어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골렘 4마리면 4, 3, 12, 120마리. 법사가 한 10마리 투입하면 40마리, 160마리. 그러면 10홀은 240 그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160, 80마리가 남죠. 포그가 16기, 10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이스 하나 던져놓고 외눈을 얼려놓고 요 주변에 요 퀸도 있죠. 퀸도 같이 뭉뚱그려서 얼리고 혹이 열댓마리를 두루루루 투입을 하면, 10시 쪽이 좋겠죠. 투입을 하면 왠지 이거 부수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두별은 나올 것 같고, 잘하면 3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대형폭탄이 어디 있을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안 보입니다. 두 개가 같이 있을 만한 곳이. 여기 마을회관 옆에는 뇌전이 올라올 것 같고요. 그럼 대형폭탄 두 개가 있을 만한 곳은 외곽일 것 같고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맵입니다. 자, 3번. 이거는 2번과 동일합니다. 기조가. 구조가. 구조가 동일해요. 일단 인포노 타워 3레벨. 하나는 외눈이고요. 외눈과 퀸 이쪽을 먼저 잡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아이스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눈은 좀 아무래도 조심해야 돼서. 그러면 10시 쪽 이쪽에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인포노 타워는 이 12시 블럭과 9시 블럭을 깨부술 때까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처음부터 막 점프를 날려서 이렇게 마법을 빨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2시와 9시 블럭을 폭탄병으로 하나 뚫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점프 마법을 사용해도 좋고요. 폭탄병 써도 벽이 약해서 금방 뚫을 것 같죠? 그런 식으로 골렘 6기, 그 다음에 법사 데리고 가면
두 별 나올 것 같습니다. 진행 방향은 12시, 10시에서 진입 권장드립니다. 자, 이번엔 4번. 자, 같은 모양이죠. 이 맵은 보니까 일단 2레벨 인포노 타워고요. 이 상대방 레벨이 179입니다. 약간 낮죠. 근데 영웅들 레벨은 엄청나요. 28, 29예요. 참 재밌는 친구입니다. 일단은 방어 타워들 레벨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자, 어느 쪽 방향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인포노 타워가 10시와 4시입니다. 그러면 4시로 갈까요? 10시로 갈까요? 자, 아처킨을 킹이 잡아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10시에서 들어가는 게 빠르겠죠? 자, 보면 12시가 되겠네요. 12시. 이 맵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12시에서 점프와 동시에 골렘이 들어가면 아처타워를 뽀개고요. 그 다음에 대포를 뽀개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오죠? 10시 쪽으로 와요. 왜냐면 이쪽에는 방어타워가 없고 그냥 저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렘이 10시 쪽으로 옵니다. 12시를 뽀개고 그 다음에 10시 쪽으로 와요. 대공포 있는 쪽으로 와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9시 쪽으로 골렘을 또 투입합니다. 두 갈래로 들어가죠. 세 갈래도 좋은데 이 맵은 굳이 세 갈래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두 갈래로 12시와 9시 투입해 주시면 세 마리씩 투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9시로 들어간 골렘은 대포를 잡고 아처타워를 잡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는 것보다 옆에 대포가 가까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아처타워가 가까워요. 그리고 대공포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 방향으로 점프를 날릴 필요 없이 두 개만 12시와 9시 날려서 그리고 잠깐 기다렸다가 골렘이 모이면 대공포 쪽으로 오면 안쪽 센터 홀로 점프를 하나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렘들이 안쪽으로 진입을 하고 무사히 타운홀과 더불어 별 두 개 획득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변수가 아처 퀸이죠. 28레벨이고요. 골렘을 잘 잡아요. 얘가 12시로 들어오는 골렘들을 마구 때릴 텐데 얘가 이 엘릭서 저장소 요 앞에까지 옵니다. 여기를 하나 앞서 와요. 얘를 누가 잡아줘요? 바바리안 킹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바바킹을 12시로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골렘과 같이 약간 늦게 투입해주는 게 좋을 것도 같아요. 그 법사들이 약간 길 정리를 좀 해주고 이 선풍기를 골렘이 이제 때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뽀개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때 아처퀸이 봅니다. 대포와 아처타워를 골렘이 때릴 때 아처퀸이 와서 때려요. 그 시점쯤에서 바바리안 킹을 투입해 주시면 바바리안 킹이 같이 점프를 타고 넘어가서 아처퀸을 사정없이 칼질 샥샥 해줍니다. 네. 자, 어쩌면 3별도 가능할 것도 같아요. 골렘이 많이 살아남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천 조합은 골렘 6마리, 나머지 법사. 자, 이번엔 5번. 토토 스포츠 토토. 레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114구요. 9홀이 적당한데 10홀로 무리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영웅 레벨은 13, 15. 그 다음에 유닛 업그레이드는 여기 발키리가 만렙이에요. 재밌는 그 클전을 볼 것 같습니다. 발키리 간만에 보겠네요.
이 홀은 10홀이고요. 약간 넓게 쓰고 있고, 인포노 타워가 1레벨. 외곽에 두죠? 1레벨.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죠? 외곽에 두면, 호그 쓰면 돼요, 호그. 한 대여섯 마리 쓰면, 이거 금방 포개입니다. 골렘 이쪽에 투입하시고, 1레벨이라서, 우리 10홀이 가면, 만렙 골렘이 가면, 빨리 안 죽어요, 골렘이. 이거 멀티잖아요, 그리고. 골렘 몸빵으로 해서, 호그, 대여섯 마리, 별도로 준비해 주시면, 이거 금방 깹니다. 호그가 좋을 것 같아요. 골렘, 법사, 호그. 그렇게 또, 호그 한 부대를 또 준비하셔서, 대여섯 마리 준비하셔서, 이제 골렘이 이제 쭉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시 쪽에 또 간다. 그래서 임페르노한테 막기 시작한다. 이러면 또 준비해둔 그 호그 대여섯 마리를 투입합니다. 단거리에서. 그러면 이거 금방 깰 수 있어요. 네, 여기는 뭐 3별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가죠 뭐. 자, 이번엔 6번. 일단 레벨은 120이고요. 오, 이 친구도 발키리가 만렙이에요. 재밌는 클랜입니다. 발키리 클랜인가요? 네, 멕시코는 발키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도 10홀이고요. 인포노 타워가 2레벨, 그리고 하나는 1레벨. 둘 다 멀티입니다. 자,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좋을까요? 일단 12시와 3시 사이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래쪽은 보이시는 것처럼 처리해야 될 게 많아요. 물론 6시로 들어가면 또 이제 양갈래로 퍼질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저는 한쪽 면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의 추천은 12시와 3시 사이로 두 갈래로 투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골렘 4마리 이상 필요하고요. 만렙 기준으로요. 그래서 두 마리는 1시 쪽. 그러면 박격포를 보고 가겠죠. 그리고 3시 쪽에서 골렘 두 마리 투입을 하면 아처타워를 보고 갑니다. 그럼 골렘 이 네 마리를 어디서 합치게 해요? 점프 마법이 필요하죠. 여기입니다. 여기 대포 있는 자리, 여기에 점프를 시전해 주시면 골렘끼리 만날 수 있어요. 네 마리. 뭐 약간 흩어져서 뭐 나중에 합류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벽 치고 있을 수도 있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골렘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왠지 이 맵도 호그를 좀 쓰고 싶어요. 대형 폭탄이 있을 만한 곳이 여기 잘 모르겠어요. 여기 뇌전이 올라올 수 있고요. 요 밑에 두 개는 뇌전. 이쪽도 뇌전 같아요. 그래서 2시 쪽에서 호그를 인포노 타워를 타겟으로 삼아서 호그를 한 10마리 정도 투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 조합은 골렘 넷, 법사 10마리 이상, 그 다음에 호그를 10마리 이상, 이렇게 기본으로 하시고 취향에 따라 마녀라든지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법은 점프 2개, 타운홀 오른쪽에 있는 대포 쪽에 점프 하나, 그 다음에 타운홀을 다 부시고 센터를 부신 다음에 아래쪽에 부대가 많죠. 여기에 뇌전도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6시 쪽으로 점프 하나, 그래서 토탈 두 개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호그로
센터가 이제 호그가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힐 한번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그가 가는 쪽을 따라서 힐 한번 더 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법은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화이팅입니다.